1월 25일 군장기민 인사드립니다. 요 며칠은 제가 이제 간증을 한 하루 이틀 안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뭐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폭소 테크놀로지라는 게 가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장전에 계속 나와가지고 저는 매매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올려줄 때가 있고 이제 안 올려드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너무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올렸다 안 올렸다 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뭐 일등주 같은 경우는 브러쉬, 뭐 일렉트릭, 뭐 빈페스트, 뭐 다이샤 이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당 시간대에 또 일등주로 들어가면서 또 세력선에서 이제 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수익이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금색 종목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요즘 몇 분들이 좀 요청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이 장전이든 전에 이제 메인 시간대든 장중 시간대든 제가 매매하는 그 종목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료 회원에 한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대를 세 단계를 좀 나눠가지고 장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초가가 나오기 1시간 전. 서머타임하고 서머타임 아닐 때하고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매매가 이제 미국 시간 4시간, 한국 시간에 5시간 진행이 되면은 그 1시간 앞에 시초가로 또는 이제 장전에 슈팅이 나올 종목들 예상되는 거 제가 간중하고 있는 것들을 메일로 한번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시간대에 어떤 슈팅 나오는 종목들. 뭐 어제는 뭐 폭스 테크놀로지, 게스가 그 시간대인가. 봅시다. 또 어쨌든 뭐 장전에서의 또맨 시간대에 그 슈팅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간중하고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맨 시간 한 시간 전에 뭐 미국 시간 7시 같으면 한국 시간 이제 8시 같으면 7시에 또 한번 제가 간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중이 시작되면은 사실 1등주 같은 경우는 1등주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매매하는 시간대 갑자기 뭐 매매를 그만두고 뭔가 제가 간중하는 걸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9시 반에 1등주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 시간대에서 한 30분 내외에 또 이제 돌아가는 영역들을 매매하는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10시 한 9시 반 이후에 한 30분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10시쯤에 또 제가 간중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세번 정도를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카페에 그 해당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메일을 개인적으로 좀 날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료 회원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요즘 이제 미국 시간대를 보면은 조금 시간대가 조금 더 길어졌죠. 뭐지 뭐 서머타임 뭐후 이렇게가 시간대가 좀 바뀌는데 기존 대비해서 시간대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가 기존 같은 그 대비해서 못하는 시간대에 뭐 지금 주간 매매가 또 오픈되면서 주간 매매 시간대 그다음에 애프터 마켓도 이제 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또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이 또 조금씩 변화가 오거든요. 이 시간 개방을 한국만 하는 건지 미국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오픈됨에 따라서 매매가 약간씩 이제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한 번씩은 그런 어떤 변화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에,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제 무료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강의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좀 변화되는, 좀 필수 사항에서 들어가야 되는 매도 포인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동영상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뭐 장전의 중간, 장중, 그다음에 월별 한번 강의 이 녹화 부분을 해서 이제 한번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장개미 카페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반응을 좀 보고 뭐 계속 꾸준히 할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좀 기간제로 한해서만 좀 할지 그런 것도 좀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한 10만 원 정도 입회비 내시고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뭐 10만 원이야 뭐 하루 매매 종목 제가 가르쳐 드리면 거기서 충분히 벌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훈장개미 채팅 쪽으로 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다음에 카페에 이제 한 번씩 올려드리는 거는 가끔 한 번씩은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장전에 처음 시초가 부분은 제가 한 번씩은 이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YS 바이오 파머하고 배럴 HED인데 이 배럴 이거는 좀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바이오 파머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어떤 가격대에 보면서 시간대 매매의 시초가라든지 장 초반 돌림 영역이 있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좀뭐 장전 내용이라든지 회원제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드리려고 녹화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